오늘 은혜받고 성지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다 같이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여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아멘? 그럼 다 끝났죠? 그럼 저 내려갑니다. 왜내아의 <laughs> 네, 아버지 다 끝난 거예요. 어 우리 그 고백에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가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다니 목사님께서는 캐나다 랩란트 대회 일정 중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역과 또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까지 성량의 충만함 가운데 또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송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번 주한 주간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나 기한 축복을 누렸는데 누리셨습니까? 주시옵소서 하셨습니까? 죽여주시옵소서 하셨습니까? 예, 죽여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가치관은요,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뭐에 순종하셨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어 정말 때로는 문제가고 때로는 어려움이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위의 것을 붙잡고 이 땅을 정복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매시 매분 저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의 생각을 죽여 주시옵소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내 혈기 죽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을 죽여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죽여주면 안되냐 살려야지 자고백하겠습 말씀으로 살려주옵소서 말씀대로 행하게 살려주시옵소서 네 이게 똑 부러져서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집분받았고 오늘도 생명 받았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만약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안에 천국 있으십니까? 천국 보여주세요. 어, 보여주세요. 천국을 보이는 게 바로 뭐냐? 우리 안에 복음의 누림인 줄 믿습니다. 어, 천국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만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3장 가운데 정말 조주와 지옥과 우리의 삶이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천국 아닙니까? 어 지난 어제 우리가 이제 저기 동두위의 사역자 조장 모임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요셉처럼 내 자녀가 요셉처럼 쓰임 받기를 원하고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삼서민세 쓰임 받게 여주 없어서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할줄 알고 이렇게 정하세요? 우리 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다 이렇게 기도해. 요 하나님. 나를 우리의 후대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천대까지 이렇게 하는데 단 아버지 요셉처럼 감옥에 가면 안 돼요 지금 요셉처럼 하나님 오려움물도 노예로 당하면 안 돼요 지금 나에게큰빛 받고 할란은 오면 안 되옵나이다 다다다 이게 우리의 숨겨져 있는 사실적인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예 우리가 대답 안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아십니다. 어, 그렇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건요.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나에게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있다? 괜찮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희를 위하여. 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드릴출애극기 여기 이제 출애극기 전체적인 내용은요 다니엘 목사님도 이렇게 성경 66권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출애극기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네 가지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 두 번째가 언약, 세 번째가 전도, 네 번째가 성교 그래서 이네 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출의 극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장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자 하시는 또 전도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또 모든 열방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증가하는 성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잘 행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진로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홍해길로 이렇게 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왜 이렇지? 빠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다시 뒤로 돌아가 해가지고 깊고 돌아도 애굽의 저 남쪽에 있는 그 홍해 앞에 어 거기로 인도하셨을까?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구원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서 때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던 방향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반대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 은혜와 응답이 있음을 확신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입니다. 본문 14장 10절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노예 속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알고 들으시고 그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워서 열 가지 재앙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을 치르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적각고리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세요. 얼마나 설레일까요? 야열 가지 재앙을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 자유와 해방이 없던 그곳에서 참된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그 능력 안에 이끌어 가시잖아요. 막 기대, 설레, 막 너무 너무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트레그 반지 4일째 되던에 눈을 들어보니까 바로의 그 군대에, 어, 그, 어, 군인들과 그리고 그 전차들이 이렇게 600대가 나는이 마병과 이 군대들이요,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왔어요. 이틀 만에 이렇게 따라잡았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군대가 있고, 죽음의 위기에 마주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11절, 12절을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부르지었다고 나와요, 요우앗게. 숫자는 많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는 많지만, 싸울 장정들보다는 누가 더 많냐, 보호해야 될 대상들이 많아요. 어린아이들, 또분녀자들 노인들,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요. 전투를 해본 경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투에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또 주인으로 삼긴 이 애국 이 사람들이 정말 전투 이렇게 태세를 갖추고 창과 칼과 투구와 막 이런 것들 전차를 달려서 이게 달려오니까 두려움에 확 밀려오면서 다시 어떤 근성으로 들어가냐 노예 근성. 잠시의 4일만에 그 기쁨이 사라지고 다시 노예 근성으로 되돌아가는, 사기가 떨어지는. 그래서, 어,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출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그 어려움 속에서 느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거기 안에서 좀 인내하면서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을까라고 기대를 아예 했을 건데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두려움, 두려움은요. 언제 생기느냐? 현실을 막딱뜨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이렇게 나아갔거든요. 그런데 눈앞의 현실이 죽이려고 자기를 잡으러 오고 오는 그 군인들과 그 마병과 이것들을 눈으로 볼때 찾아온 게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움은요. 뭘 뺐냐면 하나님을 뺀. 나의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너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너에게 있어서 어떤 렌즈를 끼고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문제와 사건을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 빼고 문제만 바라보는 너, 나의 눈으로 바라볼 거냐. 이 부분이 또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두려움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면서 시작되어져서 찾아온 게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없이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는 송도님들에게 두려움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빨리 안경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눈으로 내 눈은 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이 하고자 시 하시는 그 응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들은 지금 사실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기 13장 22절에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과 밤 상관없이 진행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와,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네. 이렇게 하던 하였는데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지나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에 복음의 말씀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가잖아요. 응답 받을 때 너무 기쁘죠.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 무뎌져요. 영적인 무관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임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나의 영혼에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나의 모든 곳에서 아버지는 고백하며 그 사실적인 24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당장 하는 게 바로 뭐냐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원망 이렇게 말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와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냐?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렇게 하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애굽 사람을 가서 우리가 성길거다. 이러면서 성 우리가 네가 말하기 전에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우리가 안 가겠다.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예굽의 노예로 있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못세 너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고 왔는데, 결론은 이렇게 되냐? 이들을 삼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얼마나 조석변으로 변하지 몰라요. 7의 극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7의 극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이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너무나도 아픈 가운데 있잖아요. 그 아픈 가운데 있는 그 현장 안에서 살려 달라고 하나님 부르짖고 살려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모세를 보내서 꺼냈어요. 그런데 지금 애국군대 앞에서 딱 찾아오는 게 우리가 안 간다고 그랬지. 성긴다고 그랬지.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죽으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열심히 자녀들 했더니 좋은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엄마가 뭘 해줬어요? 아빠가 뭘 해줬어요? 그냥 이렇게 신경 끄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뱃속에 열달 동안 해서 키워놨더니 좀 머리가 컸다고. 머리가 컸다고? 부모님이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큰줄 알아요. 우리 랩멘트들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께 교도하시고,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가 작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랩멘트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조금만은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내가 계획하는 시간표대로 안 되어지면, 당장 언성이 높아지고, 원망을 하고, 나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 결론 하나님을 원망해요. 사람을 원망한다는 그 자체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거든요. 그죠, 맞죠? 예,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시고 말씀을 기준에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원망했다 그 자체는 누구를 원망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어, 출애굽 13장 18절에 하나님이 빠른 길을 놓아두고요, 홍해의 광약길로 돌려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절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을 치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스로 압, 발 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돌이켜, 이 말은 뒤로 돌이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현재 진행하는,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향을 어떻게 해요? 긴박하고 급작스럽게 방향을 바꿔요. 방향을 바꿔서 뒤로 돌아가서 뭘 차라? 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을 칠하는 이 곳은 어떤 곳이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양 옆에는 험한 산지가 있어요. 험한 산지가 있어서 정말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병풍처럼 세워져 있는 그러한 이렇게 산지가 있고요. 뒤에는 사막이 있어요. 이 코너에, 이 코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국군대가 쳐들어와요. 이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지리적으로는 후퇴할 수도 없고, 빠져나갈 다른 통로가 없는 막다른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치게 하고 거기에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참 우리하고 생각하고는 참 다르시죠? 그서 짜잔! 여봐라! 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손을 대! 하면서 이렇게 좀 위대하게, 강력하게, 파워풀하게 좀 보여주시면 좋은데, 이스라엘의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때 미련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기껏 돌아서 애국에 땅못 떠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코너에 물려있다는 이 소식 들었을 때 얼마나 미련하고 멍청하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도관에 든 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코너에 모셨어요. 근데 저 여러분 놓치지 말할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와 사건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객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붙잡고 왔는데 때때로는 경제적으로 나를 사면 초과가 될 때가 있고 인간관계가 깨져서 사면 초과가 될수 있고 어느 날 인간의 힘을 해결할 수 없는 질병들도 찾아오고요.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또 이러한 사면 초과의 문제들 막다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 사람의 방법, 세상의 수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추리극기 13장 17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볼수 있는데요. 추리극기 13장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불레에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다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하고 부족한 거 알아요 그래서 미리 가다가 가다가 블리셋 이 장수들을 만나서 싸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 내려놓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겪지 않도록 전쟁을 겪지 아니하고 돌아서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 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고배의 그 군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십니다. 정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또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시편 139편 2절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깊이 헤아리시며 생명을 주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모든 근심을 주께 맡겨 버려라. 그래서 염려는 갈기갈기 찢는다고 했잖아요. 언어적인 뜻이 갈기갈기 찢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 대신에 그 염려를 십자가 앞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십 스트레그의 14장 3절에 광야에 갇혔다라는 이 소리를 바로가 들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야, 도간에 든 지다. 우리의 밥이다. 이러면서 당장 잡으러 가자. 인력풀이 없어졌어. 그리고 얼마나 분노가 있을까요? 장자부터 시작해서 열 번째 재앙 어린 양의 그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첫째 장자부터 모든 짐승들의 첫 번째 날 짐승들까지 다 죽이셨어요. 얼마나 이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쳐들어올 때 미움과 분노와 살기가 등등 있겠어요. 이런 부분 속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추격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방법. 사람들을 볼 때는 도대체 도무지 우리가 납득하지 않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로와 그 군대를 전멸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그와 그의 온 군대로 영광을 얻어 애국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예. 이 문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사나이의 송도님들 우리 램넌트들에게 크고 작은 모든 문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역사하실 것이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홍해가 또 바로의 애국군대가 멸해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되고 석국되고 각인뿌리에 체질 되었던 이 사람들에게 열 가지 재앙 이것은 빠져나오는 출애급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는 그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는 심판을 그리고 열방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밝히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상황을 특별히 설정하셨어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은 지금 써가고 계십니다. 이미 계획하신 대로 써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7회 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애굽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서서 이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가 떨어지겠지, 뭐가 되겠지. 이러한 수준으로 그냥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자리를 지키라. 지킨데 어떻게 지키냐? 고난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굳게 살아, 사수해라. 사수해라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밀리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사수해야 되잖아요.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사수하라고,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은요, 히브리 언어는 탈리순이라고 해요. 탈의순. 이 뜻은요, 혀를 물다. 혀를 물어. 그러면서, 이렇게 침묵을 지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불평의 말, s t 말하지 마. 그입나 물라. 내 입은 늘 불평과 불신앙과 문제 가운데 엉망의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s t 하고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꼭 말하는 거, 너원망하고 불평하지 마. 요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돌 때, 이스라엘 백성 돌기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잖아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너 말을 들리지 마. 네 생각, 네 기분, 너고 하나님 의 말씀이 아닌 건너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조용히 기다려라. 너 믿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조용히 기다려. 불방하지 말고. 그래서 다이슨 이런고백 하잖아요. 10편에.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파수꾼. 왜냐하면 하나님은 민수기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귀에 네 말이 들린대로 행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죽음이 엄습해 오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에는 달려드는 애국군대 보지마. 시퍼로고 팔았고 정말 우리를 삼켜듯이 죽일 것 같은 저 홍해 바다 쳐다보지 마. 위로부터 오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소망하고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7의 4장 3절 17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과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이렇게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고의로 악하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 바로의 그 스스로의 그 완악함, 그 강팍함을 그냥 바로의 마음을 그냥 관여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내뒀다는 거예요. 바로가 생각하고 바로가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대로 상실한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줬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주사. 그러니까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방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뒤로 올라가고 애굽의 이 진영에는요 구름 흑암으로 덮여서 오지 못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 밤에도 불기둥을 이렇게 주셔서 밤에 새도록 지키시고 영적인 고센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삶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라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밭길을 벗겨서 달리지를 못하게 하시면서 홍해바다에 길을 내사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에는 하나도 남지 않고 수상시켜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죽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르죠 헛되고 무능한 정교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이것은 뭐냐? 주권적으로 구원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야. 구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단독으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기한 너희를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이 축복, 이 출애굽하면서 애국군대와 싸움에서 나가시는 그 능력 이 지금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의 영적인 세계와 또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예곱 사람들을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 하나님은 여호와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영세 전부터 처음이시오, 마지막. 그죠 알파요 오메가이신 이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호와를 대적하는 세력을 멸하시므로 영광을 얻으시고 여호와를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의 이 사건들이 결론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전체에 이 소문이 알려지잖아요. 7의 극기 14장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고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불신자들에게도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만이 참신이다. 이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자 이심을" 알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처음을 받는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유일신 유일성 바로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의 죄와 조주와 흑암의 고통 가운데 사망의 종로로 됐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애국의 그 종로로 됐던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을 계획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범죄할 때 바로 창세기 3장 15 여자의 후손을 주셨고 가죽옷을 입히면서 온시복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제일 싹쓴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제일 싹쓴 사망이요. 사망으로 끝나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는 영생이니라. 예, 제일 싹쓴 사망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비하셨냐. 영생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소서 1장 1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대가여 주셨고, 예배 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대기하셨고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영세전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영세전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로 있다는 것임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스 1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고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혼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위로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구원자 대신 예수 크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감사감, 하나님의 감격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이십니다. 증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증표 보이라고 하잖아요. 나 사랑해? 막이 이름 많이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왕년에 많이 해봤죠. 나중에 눈을 딱 뜨고 나니까, 콩깍지가 벗겨나니까, 내가 맛이 갔었어. 제 정신이 아니었어.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후대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나서, 땅 끝까지 2, 3, 5천 정도를 살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증표 보여 봐, 증표. 그죠? 증표 보이라고 우리 해요. 우리는 참 증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증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과 부활이다 다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감의 조제가 꺾여지는 곤세를 이렇게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시민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곤세 신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자의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끝난 거예요. 우리의 과거 문제 끝났어요. 현재도 끝났고요, 미래도 끝났고요, 영원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저기죠, 이야 이야. 그래 가지고 되겠니? 너를 봐라, 네 모습을 봐.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떨어져서 뭘 보게 만들어요? 나를 보게 만들어요. 과거 속에서 못 태어나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과거를 벗어나야 돼요. 아멘. 과거에서 벗어나고 현재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사단이가 아무리 까불어, 너 잘못 건드렸어. 너 붙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이미 머리가 박살났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달려들어야죠. 다윗이 이렇게 양을 지킬 때,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왔을 때잘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막 놔두나요? 도망갔나요 아니에요. 잡아가는 그 사자를 향해서 달려가서 수염 잡고 입을 벌려서 찢었어요. 그 담대함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믿으니까 달려 우리에게 오는 문제, 우리에게 오는 사건 달려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찢어 버려야 돼요. 아셨죠? 예, 기도로 찢고 찬양으로 찢고 말씀으로 찢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잖아요. 제가 갑자기 군인이 된것 같네요. <laughs> <laughs> 어, 군이 된 것. 우리 영적 그리스도 군사 맞죠? 날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결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트레급의이 사건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서 이 홍해 사건에는요. 구속사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그 홍해 바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의 지팡이로 모세를 짊어지므로 하나님께서 마른 길이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조주제한 끝나는 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안에 그 안에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랩멘트와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의 언약을 잡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는성도들내 장막들을 넓히려 하신 같이, 하나님 먼저 이 구원의 감사를 내, 내 개인에게, 영적인 성전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을 누리고, 그러면서 그 누림이 영향력을 주고 나타내게 주셔서, 뭐에? 내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직장과 현장 위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